자, 이제 뭐 우리 이용돼서 드라이버 슬라이스 뭐 때문에 맨날 코스 가면 슬라이스 난다고 했는데 이번에 좀 고치시죠. 네. 제가 이래 보니까 배드민턴 이 라켓 잡을 때 네. 어느 정도 힘으로 잡으세요? 7 정도? 7 정도 잡으시면서 이제 스냅은 네. 스냅은 되잖아요. 임팩트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7이든 10이든 이래서까지 8 잡아도 돼요. 네. 근데 내가 손목에 스냅만 이 채를 네. 이렇게 잡 그립 잡으세요. 네. 요라면 이게 뭐예요? 채 흔든다 그러죠. 네.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손목에 힘 빠지면 세게 잡아도 관계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이게 이렇게 흔들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 아. 하면 가볍게 잡아야 돼요. 네. 예. 네, 자, 이제 어디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립을 조금 이렇게 잡읍시다. 네. 약간 네. 이렇게 스트롱으로. 네. 자, 두 번째 일어서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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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일어서서 이제 백스윙 이 손도 네. 이 손도 이렇게 잡으면 좋아요. 네. 이러지 말고. 네. 지금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살짝. 그러면 이렇게 어우, 힘 많이 간다. 편안하게. 예? 네?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예, 안 돼요. 가볍게.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요? 예.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백스윙을 써 가면 자 잠깐만요. 자 이제 획 이 척추뼈가 중심에 두고 네. 어, 자 우양우 한번 해보세요. 우양우. 자 힘 빼시고. 자 이렇게 백스윙이 되면 네. 지금 보통 때보다 많이 어깨 돌았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립 아. 잡고 요게.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네.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면 돼요. 돌아라. 네. 네. 그럼 체중이 이 발에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을 쳐보세요. 이만큼 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쳐보세요. 이 손 보세요. 이렇게 힘이 가니. 자, 이 손만 이렇게 잡고 네. 조금 일어서시고. 오케이. 자, 이제 어깨 석 돌렸다가 쳐보세요. 그리고 회전 해보세요. 자. 또. 지금 칠 때 그 네.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칠 때 이렇게 요렇게 어퍼블로가 되거든요. 네. 체가 이렇게 들 때 요렇게 들어요. 네. 한번 잡아보세요. 체가 낮게 가야 되거든요. 아, 낮게. 맞고 나면 상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 그 이쪽으로 돌면서 여기가 빠지면서 이쪽으로 와서 네. 이러세요. 네. 그럼 기분에 엄청 안쪽으로 빠지는 것 같죠? 네. 자,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리 잡고 그렇죠. 더 밀지 말고 오른손을 꽉 잡으면 스피드가 안 나거든요. 네. 그냥. 자 지금 궤도는 좋았어요. 썩. 그렇죠. 자 또 다시 치고 나서 스톱. 스톱. 아, 이렇게. 이렇게 힘이 보여. 아. 네?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힘을 자 빼. 다시 연습스윙. 암마 네. 힘을 빼. 네. 더는 게 아니고 빠지 왼쪽 빠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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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왼쪽이. 때리면서 이렇게 쭉 빠져줘야 되는데 네. 안 빠지면 들려요. 네. 해보세요. 그럼요. 어우 좋다. 그 또 지금도 잡고 있는 편이에요. 이 손이 강해. 여기가 강해요. 이 체가 이 채끝 있죠. 네. 이 채끝이 지 마음대로 가게 둬야 돼요. 아. 이 채끝 손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와서 가면 가만 두세요. 이 팔이 네. 한번 해보세요. 연습생. 그래야 부드러워지죠. 오케이. 그렇죠. 더 몸 돌고, 더 돌고. 오케이. 자, 어깨 썩 돌았다가 몸 안쪽으로. 그렇지. 와우. 예? 공에 힘 받죠? 네. 예? 아. 힘 받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나와보세요. 골프 채는 무조건 헤드 무게로 채라는 게 첫 번째잖아요. 네. 어프로치, 퍼터, 드라이버 다. 그러면, 자. 체가 헤드 무게를 치려면 어떻게 몸에서 달려 있어야죠. 시계추 원리를 하잖아요. 네. 시계추가 땅에 이렇게 눌러 있는 게 아니고 들고 있죠. 네. 그렇죠. 지면에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시계추 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 갖다가 이렇게 서면 달려 있죠. 몸에. 네. 요건 땅에 놔도 달려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눌러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아, 저 안 될 줄 알겠네. 네, 그 뒤쪽으로 썩 휘둘러 보세요. 몸 쪽으로. 네, 더 몸 쪽으로 썩 휘둘러야 돼요. 아, 저것도 지금 이렇게 간 거거든요. 맞아. 아. 네,
근데 공은 힘은 받는다 이제. 예, 해보세요. 네. 예. 이렇게 훅볼 칠 수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지금 왼쪽에 물이 빠질까 봐 좋은 스윙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물이 빠지게 그냥 저쪽으로 가야 돼요. 네. 자, 오늘 왼손 그리 오른손 그리 가볍게 잡고 백스윙. 네, 좋다. 아. 이런 이렇게 빠 여기에 이렇게 한 다섯 개 빠뜨려 보세요. 그럼 바로 가지. 아, 왼손 이렇게. 네, 그 공을 자 잠깐만요. 네. 이러고 쳐보세요. 이러고요. 네. 들고. 네. 들고. 네. 그러면 좋아요. 채를 들고 좋다. 들고 치세요. 들고 쓱 뒤쪽 뒤쪽으로 몸 휘둘러야 돼요. 그렇지. 와. 어때요?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볼 구질 봐요. 공 엄청 갔다 저거. 아. 공 어마어마해 가잖아요. 잊지 말자. 예,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네. 딱 세 가지 문제예요. 이 그립도 너무 이래 잡고 약간만 이렇게 잡으세요. 약간 요렇게 돌 요렇게 돌려 잡으세요. 약간만 네. 약간 손가락으로 와도 돼요. 이 그립 문제. 그립이 이 손이 이래 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얹으면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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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채 들어요. 여기 어드레스. 네. 땅에 이렇게 들려 있어. 땅에 들려 갖고 어깨 쏙 돌았다 그냥 안쪽으로 쏙 휘두르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채는 이렇게 간다 생각하세요. 네. 본인 기분에. 자, 이제 해 보세요. 와우, 방금 너무 좋았어요. 자. 뒤쪽으로 저 몸 뒤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네, 몸 뒤쪽으로. 자. 배치기 일어나면 안 되고 싹 뒤쪽으로. 어때요? 와! 예? 네? 아, 이거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너무 크게 질렸죠. 네. 아, 이렇게 하는 거. 와, 어마어마하게 간다. 공. 야, 이게 정말 되네요. 네, 이게. 해 보세요. 이렇게 가면 훅날 줄 알았는데 절대 안 가요. 안 나죠, 안 나죠. 네. 자, 들고. 다 들고. 예, 네, 좋아요. 저 정도 페이드는 뭐 좋죠, 지금은. 아, 이거 좀 세게 치려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여쭤보고. 네, 좀. 네, 아주 좋아요, 굳이. 좋았어요? 네, 아, 이렇게 좋았어요. 해서 좀만 힘만. 예. 네, 사람들이 골프채를 마음대로 다룰 줄 알아야 공도 다루죠. 골프채를 못 다루는데 공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그렇죠. 이제 골프가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골프에 와서 보기 플레이 치는 분은 채를 다룰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70대 치는 골프는 마음을 다룰 줄 알면 돼요. 아. 코스에 나와서. 두 개 다 다룰 줄 알면 되는데, 아마추어 골프들은 채를 안 다루고 자꾸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네. 제가 이 채를 다룰 줄은 내가 마음대로 자 무슨 양이냐면 다룰 줄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네. 이렇게 이용대 선수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코치를 이쪽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채를 휘두르는 다룰 줄 알아야 금방 고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이 가면 안 되죠. 네. 네, 해보세요. 자, 손 들고 채만 달아주세요. 네. 약간 페이스가 네. 괜찮아요. 그 정도는 페이스가 약간 오픈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올라갈 때 잡아보세요. 올라갈 때 조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오픈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 손이 어떨 때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아, 네. 너무 지나치게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예, 네, 근데 요거를 손목을 만들려면 너무 힘드니까 네. 요 페이스 있죠. 네. 요 페이스가 원래는 이렇게 딱 올리면 이쯤 올리면 약간 열려야 되는데 이것을 네. 지금 이렇게 열리니까 기분이 이용대 선수는 이런 기분으로 가야 돼요. 아. 페이스가 공을 보고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가야 바로 올라갈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올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네.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오픈되니까 조금 이렇게 간다 생각하세요. 힘 빼시고 네. 자 백스윙만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분. 자, 이제 손에 힘 딱 빼고 들고 엎었다가 저 뒤쪽으로 서 휘둘러야 돼요. 들어서. 일어나고 일어나세요. 그렇지. 자, 와서 어깨 회전. 어깨 돌았다가 안쪽으로. 예. 네. 또 채가 자, 보세요. 왕 슬라이스는 이제 안 여기 어느 정도 있으면 채가 이쪽으로 가게 이쪽으로. 자, 한번 해 보세요. 몸 돌면서 채가 자꾸 일로 오게. 예, 네, 또 다시. 일로. 아, 일로. 예, 네, 또 다시. 안쪽으로. 네. 이쪽으로 오게. 네. 또 다시. 나쪽으로 바짝 이래 오게. 네, 네. 이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고치지.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랬잖아요. 오케이. 저 물에
물에 한 다섯 개 빠뜨려야 고치진다고. 네. 야, 연습 스윙 혼자서 이렇게 해서 몸 어깨 돌았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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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몸, 어우, 지금 좋아요. 조금만 오른쪽 보고. 그렇죠. 이제 체가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고치져요. 예, 이래 가야지. 아. 이렇게 가야죠. 지금 너무 잘한 거예요. 네. 자, 이를 쓰고. 자, 물에 빠뜨린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체가. 그렇지. 좋아요. 이제 휘니지 바로 딱 무너지지 말고. 네. 좋아요. 그렇지. 그 뒤쪽으로 심하게 휘둘러요.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휘두르는 거죠. 네. 조금 오른쪽 부분 봐보세요. 그렇지. 그러고 이제 당겨보세요. 그러고 해외에 가죠. 자, 들고. 그렇지. 와우. 예? 굿샷, 굿샷. 예. 공이. 예. 아, 이렇게. 진짜 멀리 가요. 해보세요. 또. 백스윙 때 어깨서 회전했다가 칠 때 저쪽으로. 그렇지. 뭐, 저 정도는 괜찮아요. 네. 오, 요게 그래도. 이제 요런 게 뭐 한 2m 요렇게 약간 헤드다는 게 그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내보고 치라 그래도 저렇게 돼요. 왼쪽 물이니까. 네. 예, 해보세요. 그래도 자꾸 물 쪽에 빠뜨려도 좋으니까 뒤쪽으로 휘둘르세요. 네. 자, 뒤쪽으로 채가 저 물 쪽으로 간다, 헤드가. 그렇지. 와우, 이렇게 몰라. 이러면 뭐 저 니쿤만큼 가는 거죠. 예? 야. 이러면 니쿤만큼 가는 거예요. 벌써 맞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깎여 맞다가 네. 벌써 힘을 받잖아요. 네. 자, 이제 지금부터 플레이 합니다. 우리. 예. 플레이해서. 까먹지 않고. 예,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이제 뭐 드라이버 좀 뭐 100%는 아니지만 느낌은 아셨죠? 네, 느낌. 내가 어떻게 쳐야 된다는 거. 네. 자, 지금부터 저는 볼을 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래 씨 오늘 완전 잡아줘야 되니까 지금 할 게 많아요. 네. 드라이버, 아이언, 뭐 어프로치, 팟다 많으니까 그냥 저는 안 치고 네. 레슨으로 가겠습니다. 미스 하면 하나 더 치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가시죠. 이어. 자, 이 홀은 말이죠. 성문에서 가장 어려운 홀이에요. 파4. 물에 빠져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더 물 쪽으로 휘둘러야 돼. 일어서시고 더 손목 세우세요. 오케이. 그래 가볍게 드세요. 손목 세우고서 어깨 돌았다가. 아, 좋다. 와, 너무 잘 맞았다. 어우. 나이스, 나이스. 다 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갔어요. 그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러면요 니쿤 씨만큼 가는 거예요. 아, 니쿤 씨 이어서 공 치는데. 진짜 멀리 가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멀리 가요 했더니 제가요 태국에서 배드민턴 선수했는데 이 배드민턴이 몸 돌고 스냅을 줘야 하는데 제가 그걸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랐는데. 근데 아니 이영래 씨도 저렇게 가면 니쿤 씨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맞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다르죠. 네. 빡 하고 뭐 힘 공이 클럽 헤드 중앙까지 쭉 들어오는 느낌 나잖아요. 네. 이 손맛이 아까 네. 진짜 한번 딱 날강 보니까 네. 여기가 되게 소름돋았어요. 그래야 돼요. 네. 야. 아이언도 똑같아요. 아이언. 네, 네. 쳐보세요. 110 정도 보세요. 110. 자, 지금 방향 더 왼쪽 봐야 돼요. 더 돌아서야 돼요. 더. 오케이. 요렇게 돼야 돼요. 네. 자, 이라고 치세요. 좋아요. 자, 거기에서 썩 어깨 돌았다가 턱 머리 들고. 아, 네. 이게 공을 안 받네. 자, 지금 같은 거, 채, 이봐세요. 디봇 안 나죠? 네. 그 여기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 힘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해보세요. 여기에 들었다가, 네. 이래 돼야 돼요. 네. 이 맛이 있어야죠. 이러면 가는 거예요. 유튜브 맨날 봤는데. 네. 자, 이거 공만 들어서면 이상해지네. 자, 그렇지. 봤잖아, 이렇게. 네. 자, 들고. 그렇지, 그렇지. 자, 들고, 손 들고. 자, 지금 방금처럼 머리 뒤에 두고 그렇게 톡 쳐보세요. 그렇지. 아, 이렇게 쳤지. 예? 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이건데, 으악! 이러니까. 맞아. 갑시다. 예. 그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냥 툭 쳤는데 그냥 뻥 떠서 오잖아요. 제가 프로님 그걸 볼 때는 맨날 그거를, 네. 아, 나는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오늘 왜 안 했을까요? 네. 오늘 왜 안 했지? 그거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하기만 하면 딱 가는데. 그러면 가는데 지금 너무 좋아서 이 두 번째 거. 네. 프로 스윙이야. 프로.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아이언은 그렇게. 자, 이제 해보세요. 퍼트도 아까
들어 이래 치거든요. 드라이버라면 다 똑같아요. 퍼트도 이라고 쳐보세요. 네. 잡아보세요. 제가 왼손을 많이 쓰는구나. 네. 왼손보다도 퍼트를 잡을 때 이래 잡으세요. 그림. 네. 예? 네. 오. 힘이 필요 없잖아요. 네. 가볍게 잡으세요. 그냥. 오케이. 이렇게 잡고 치세요. 네. 자, 자 들고. 들고. 네, 들, 오, 좋다, 이제. 오케이. 땅에 들어봐요. 땅에서 네, 들고 그러고 쳐봐요. 이제 투. 아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요. 들고. 아 살짝 들어서. 네, 들고 쳐보세요. 아. 자 손에 힘 주지 말고 다 들고. 또. 자 이제 히, 그립 가볍게 잡고. 네, 거리만. 네, 자, 또 지금도. 아 왼팔이 이렇게 힘들어, 씨. 이렇게. 힘줄 이유 없어요. 네. 이렇게 잡고. 자 여기가 좀 들리는 느낌 나죠? 네. 요라고 치세요. 네, 그럼 무게로 툭 쳐보세요. 때리지 말고 무게로 툭 그냥 막 그렇지 이래 돼야죠. 네. 이래 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림 맞추는 능력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퍼트를 너무 이 손가락으로 이래 그립 드라이버 그립 잡듯이 잡거든요. 네. 그 이게 안 쓰지죠.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걸 여기다 잡으세요. 생 여기다가 네. 이 오른손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잡으면 체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 퍼트는 힘이 필요 없어요. 그 쉬게 주머니들이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놓고요. 그, 툭 흔들어주면 가는 거예요, 공. 뭐, 힘을 쓸 이유가 없어요. 해보세요, 한번. 아니, 요렇게. 아. 네, 됐어요. 요렇게.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잡을 이유 없어요. 들고, 걸쳐주는 거예요. 네. 걸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달리고 있지. 오케이. 시드로 이렇게. 예. 네. 너무 세요. 이제 그리 네. 잘 맞추면 돼요. 자, 더 들고. 네. 그 퍼트도 이렇게 치세요. 네. 아, 이러니까 감이 확실히. 네, 달라요. 네. 자, 이제 다음 홀 가보죠. 다음 홀 가서 이제 드라이버, 이 여기서 너무 잘 쳤거든요. 네. 자, 이제 한번 드라이버 아이언 그렇게 치면, 아유, 뭐 너무 좋죠. 에, 다섯 번째 홀. 네. 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동안 배웠던 거. 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네. 아까 손만 있잖아요. 쩡 맞으니까 네. 공 멀리 가잖아요. 네. 자, 한번 쳐보세요. 자, 들고 손 들고 자 팔뚝 가볍게 그리고 촥 휘두르세요. 어깨 쏙 돌았다가 들고 채 들고. 아 들고. 네, 그래야 저 무게를 느끼죠. 네. 또. 네. 좋아요. 아, 좋아. 네. 네? 일어나지 말고. 굿. 네. 자 대퇴해 보세요. 그립 잡고. 채를 여기 둬요. 오,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안 돼요. 이래 잡아요, 이래. 네. 그래, 채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립을 세게 잡는 거.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어깨 안 돌아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돌렸다가, 오, 좋다, 지금. 그래 와야 돼. 잡지 말고, 채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래 놓고서 어깨 돌았다가 쳐봐요. 그렇지. 아, 왜 이렇게 치야 되는데. 안 잡아야 된다니까요. 예. 네. 너무 세게 잡는다니까. 가볍게 가. 응, 이래야 되는데 이 손에 더 이렇게 걸쳐 놓으면 자 그립이 남들 보면 이래 돼야 되는데 네. 아. 이래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벌써 힘이 가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네. 자 가시죠. 이제 지금 잘 쳤어요. 저 이 놓고 쳐세요. 나중에 잡으세요. 네. 나중에 내가 때리면 막 때릴수록 그냥 쫙쫙 맞을 때 그때 조금 잡으세요. 지금 잡지 마세요. 네네. 지금 잡으면 못 고쳐요. 네. 왜냐면 감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 꽉 이게 돼 있어갖고 굳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처음에 나오실 때 내한테 어우 저는 거리가 안 났어요 뭐 그랬잖아요. 제가 원인이 딱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왼손 그립에 골프 끝나면 여기가 뭘 알지 이렇게 굳는다고 해야 그렇죠 하나? 아프죠 그리고 네, 이렇게. 채를 이렇게 싹싹 흔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피칭에지 흔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오케이 자 가볍게 써 원래 지금 아이언 5번 거리는 아니지만 네. 쳐보세요. 아이언이 안 되니까 네. 잡지 말고 채 땅에 들었다가 그렇지 그렇게 흔들어 줘야 돼. 자, 피칭인처럼 흔들어 버리세요. 어깨 쑥 돌았다가 흔들어 버리세요. 그냥. 그렇죠. 많이 나아졌네. 지금도 약간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일어났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올이야. 네. 이 정도면 나빼시에요. 또. 더 떨어지게. 더 떨어뜨려야 돼. 그게 떨어뜨리는 게 뭐 떨어뜨린다는 게 보다 여기에 힘이 가니까 지금 안 네. 떨어지는 거죠. 놔버리세요. 그냥. 네. 네. 채가 돌아가도 괜찮아요. 놔버려. 네. 자, 그 그립 잡을 때부터. 자, 어깨 돌고.
그렇지. 와. 그렇지. 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래 맞아야지. 소리가 다르잖아요. 네. 확실히 떨궈야 네, 이제 아예 차 그냥 됐네. 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 좋아졌어요. 네. 자, 니쿤 잡자. 네. 니쿤 잡아. 예, 요게 지금 한 30m 되거든요. 롱퍼터? 네. 아, 저 롱퍼터가 네, 진짜 안, 양포터 안 되죠? 네. 네. 자, 보세요. 롱퍼터를 그동안 이렇게 놓으시고, 네. 요, 딱 이렇게 강약으로 조절을 하셨거든요. 네. 그동안 힘으로 강약으로. 근데 워낙 그 감각이 있으셔서 맞추셨는데, 이제 롱퍼터 이런 게 안 돼요. 그, 여기 롱퍼터도 긴 롱퍼터 이게 30 정도 되잖아요. 30m예요. 네. 오르막에.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경사가 어디 오른쪽이 높죠. 오른쪽에서 네. 이렇게 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경사만 이걸 보고 거리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리를 맞추는데 그동안 이렇게 잡던 걸 지금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손을 딱 보세요. 치고 난 뒤에 요 손이 롱퍼트는 맞고 난 뒤에 이렇게 꺾어지면 공이 잘 굴러가요. 네? 네. 그러니까 힘이 아닌 힘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닌 요 채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퍼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봤으면 꺾습니다. 이렇게 툭. 꺾습니다. 이렇게 툭. 공 보세요. 와. 힘 하나도 안 쓰는데 쭉 굴러가죠. 네. 자, 치면서 자, 힘 빼세요. 이래주면 가는 거예요. 이래주면. 네. 자, 이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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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쳐보세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칩니다. 무게로 해보세요. 자, 공이 보세요. 내가 힘 하나도 안 쓰는데 계속 굴러가죠? 네, 오. 그죠? 네. 계속 굴러가잖아요. 또 다시 쳐보세요. 저, 꺾으면 돼, 힘. 그럼요. 잘 가요. 오. 네? 이거 옛날 같으면 뒷땅도 나고 막 이래요. 이 퍼트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손바닥 전체를 다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아, 어떤 사람, 찌개 그립이라고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안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 무게를 느끼려고. 그러니까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턱 걸치면 돼요. 이렇게 턱 걸치면 돼요, 파트너. 그래서 이거 흔들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립 아주 손바닥에 하나도 안, 그냥 아주 3분의 1만 닿았다 생각해도 돼요. 좋다, 지금. 저 왼쪽 보고. 그렇죠. 그러고 흔들어 보세요. 그렇지. 아, 어때요? 뭐, 공 계속 한다니까요. 안 갈 듯 안 갈 듯 간다니까? 네. 아, 네? 네. 샷도 이 채끝무게 이렇게 흔드니까 가고, 퍼트도 간다. 여기 힘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손, 프로들이 잘 안 될 때, 이 한 손으로 퍼트해요, 이렇게. 와. 한 손으로. 다 비싸게 가는 거예요. 예? 네? 가시죠. 네. 자, 이제 여섯 번째 홀 파3입니다. 자, 여기는 120m인데요. 여기서도 홀인원 하면 상품이 있습니다. 아... 자, 여기서 홀인원 하시면 옥상이나 정원에 이 방치된 공간에 말이죠. 네. 아름답게 이렇게 탈바꿈 해주는 요즘 뭐 저 정원 같은 데 이렇게 이쁘게 스텐으로 만들잖아요. 지붕도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네. 그런 시스템인데요. 프로코코 시스템에서 4천만 원 상당의 와... 파고라를 야, 그래서 뭐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영대 선수가 집에 할 데가 없으면 요넥스 선수촌에다가 만들면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선수들 휴식 취하게 네. 홀인원 해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자, 이제 치세요. 어깨 쏙 회전했다. 자, 들 때 채 들고 꽉 잡으면 몸 안 돌아가니까 가볍게 쏙. 그렇죠. 그러고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톡. 훨씬 아이고. 나아지긴 했는데 더 하나 또 더 쳐보세요. 예. 왼손 잡지 말고. 그렇지. 헤드 보내면 돼. 지금 훅 나도 좋은 거예요. 네. 이런 태치는. 예, 또 다시 쳐보세요. 예. 그렇지. 이제 터치 좋다. 아, 자, 지금 버릇이 어떤 게 있나면 자, 지금 한번 봐보세요. 앞에서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이 다리가 이 어드레스 딱 하면 여기 있잖아요. 이건 말뚝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다리만 떨어져야지 이 다리가 저 있던 위치를 이탈하잖아요. 네. 무조건 훅 납니다. 네, 왼쪽으로 가버려요. 방향이 안 나옵니다. 백스윙 들었다 그냥 스윙만 턱 하면 되는데 안 갈까 봐 몸 전체로 치는 거예요. 채로 쳐야 되는데 몸으로 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하나 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좋아요. 그냥 흔들어 버려요. 몸을 딱 두고. 그렇지, 그래. 흔들어 버려요. 이렇게. 지금 잘 맞았는데. 네. 스핀 걸리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좀 네. 느낌 있으세요? 네. 아이언을. 그 자꾸 이제 여기서 요게 되면 돼요. 여기 탁. 네. 이게 돼야 되는데 다 이제까지 이르쳤으니까. 네. 들어요. 그러니까 공이 마지막처럼 딱 그 거리가 안 나는 거야. 네? 저 붙은 거 퍼트 한번 해보세요. 세워갖고 쇼퍼트도. 네. 근데 똑같아요. 그 내가 치는 스타일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자꾸 무게로만 탁탁 쳐주는 거지 힘 빡 넣지 마세요. 네. 근데 이 정도도 약간 힘... 아 그럼요. 이 정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리 잡으세요. 그렇지. 그래갖고 쳐보세요. 좋다. 네.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퍼트 하실 때 자꾸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잡아놓고 자꾸 내려가요. 네. 그냥 완전히 이러고 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그래야 고치지. 어드레스. 자, 서보세요. 이제 이 방향대로 서보세요. 오케이. 자, 잡으세요. 침 빼고. 자, 이라고 치세요. 툭 쳐보세요. 그냥 무게로. 툭. 그럼요. 툭. 그럼요. 와. 들어간다니까? 툭 치면 되는 걸로. 그, 자꾸, 아이고. 이렇게 했다가, 자꾸 이래 와. 그러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기분에, 네. 여기가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네, 안쪽이 이렇게 들린다. 네? 네. 그럼 그냥 툭 쳐버리세요, 그냥. 네. 이야. 그냥 쉽잖아요. 자, 이제 440m 파5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지는 도그렉인데요. 아, 여기도 티샷을 진짜 잘 쳐야 되거든요. 네. 티샷 뭐 치면 안 되는데, 일단 뭐 굳이 뭐 나인홀 안 들더라도. 아,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뭐, 네, 배우고 가면 좋고. 여기서 네. 이제 마지막 홀로 하고요. 네. 한번 드라이브 그동안 배웠던 거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자, 가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이제 갑니다. 그렇지. 그러면 돼요. 자, 이제 딱 그립 들고. 자, 어깨서 돌았다가. 어때요? 와우! 돌았다가 어때요? 와우! 야, 이 최고 볼로 갔다. 잘 갔죠? 아, 최고 치는 거구나. 절로 봐야 돼요. 아, 저는 진짜로 150m만 날리잖아. 그냥 입에서 그래. 딱 내는 거. 그래야지. 아, 이렇게 예. 치는구나. 자, 한번 쳐보세요. 아니, 내가 네. 힘주면 더 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한 두 달 전에. 네. 이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6번, 7번이 달아가지고 협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 골프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 김국진 씨하고 치게 돼 있어요. 네. 가서 내가 국진 씨한테 그랬어요. 국진 씨, 이제 나 골프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목이 이렇게 디스크 돼서 여기를 안 올라가는데 내가 국진 씨하고 오늘 골프 약속 아니면 안 왔다. 딱 이랬어요. 앞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국진 씨, 나 180m만 칩니다. 네. 몸 아프니까, 나 절대 180 이상 더 안 쳐요. 와. 250 가는 거. 아니, 진짜요. 그 김국진 씨가 내보고 거짓말 한다고. 아니, 뭐, 프로님은 180 치려고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다고. 정말 나는 180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또 다시 느낀 거예요, 골프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시 느낀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치려고 애를 써요.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게... 자, 이제 느낌이 와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이용대 선수 느낌 왔잖아요. 네. 한번 쳐보세요. 너무 지금 잘 쳤어요. 해보세요. 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와. 어때요? 공 너무 쉽잖아요.
치는 게 쉬워요. 장난치고 턱 휘려는데 경직되는 게 아니고 네. 이래 치면 돼요. 아 이래 쳐야지 지금. 야. 공을 쉽게 치잖아요. 이제 정말 저 골프채를 칠 때 네. 정말 배드민트 라켓 갖고 치는 것 같아 지금. 배드민트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툭 쳐버려야죠. 네.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어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가요. 지금 마지막 친구는 정말 이래 가면 다 투원이에요. 그냥 아예 맞고 롱홀인데 파5인데 와. 네. 자, 저 우드로 치세요. 네. 우드로 저 감독님 보고 감독님보다 좀 왼쪽에 벙커 있죠. 네. 거길 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잡아보세요. 가볍게 잡고 네. 저 이 손 그냥 이래 조금 이쪽으로 흔드는 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네. 손목이 자 갑니다 이제. 그렇지. 아 좋다. 좋아요. 자 이제 가볍게 썩 잡지 말고 흔들었다가 어깨 썩 돌았다가 척 흔들어 버려요 머리도. 자 흔듭니다. 그렇지. 굳이 봐요. 슬라이스 하나도 안 나죠. 네. 아 얼마나 좋아요. 저 하나만 넣지. 손목 싹 세요. 오케이. 흔들고 툭 흔들어 버리세요. 그렇지. 오, 너무 잘 맞았다. 그렇지. 너무 잘 맞았다. 뭐 프로샷이야. 이래되면 니쿠나가 안 붙을 만해. 네? 예? 갑시다. 야, 이 손맛을 예. 이래되면 느껴보네. 힘 안 들여줬는데. 딱 일직선으로 날아가네요. 쫙 나가잖아요. 총알처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소름 돋고 가네요. 그래 이렇게 감각이 있는 분이 야 우리 이용대 선수 역시 그 이 배드민턴 우리 최고의 선수 생활을 한 분이니까 곤방무 대신에 척척척 흔드는 거 아닙니다. 프로님 아니요 대단하신 거 아니요 저는 뭐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하는데 진짜로 아, 이래 치면 골프가 얼마나 쉬워요. 네, 너무. 청계 치도 힘 안 들겠죠. 네? 네. 하루에 연습볼 청계 쳐도 힘 안 들어요. 네. 쫙, 쫙 가잖아요. 자, 65m. 쳐보세요. 네. 이것도 흔듭니다. 네네. 똑같이.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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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때에서 힘이 가면 안 돼요. 아까. 그렇지. 이래 흔들어 버려야지. 네. 네. 아이고. 오, 들어가겠다. 너무 잘못 쳤네. 응. 자, 또 다시. 아,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래, 흔들어버리면 장난하는 거지. 장난 안 된다. 장난처럼 치는 거지. 네. 네. 그냥 갖고 딱. 자, 손목 장난하세요, 네. 장난. 자, 들었다가 장난, 투. 그렇지. 아, 잘한다. 진짜. 예? 어이구. 들어갔다. 다시 하나 더. 진짜 잘해. 예, 좋아요. 저 그렇게 흔드는 거야. 장난처럼. 투. 그렇지. 어때요? 손맛이? 너무 좋아요. 힘 하나도 안 들고. 그럼요. 가시죠. 자, 디버 네, 좀 디버, 하시고. 디버. 자, 볼 좀 계속. 야. 디봇을 내려고 할 땐 그렇게 안 나더니. 그렇죠. 디봇 낼라야 안 났는데 그냥 흔드니까 나죠. 네. 예? 흔들어 버리니까 나죠. 네. 그래 치는 거예요, 골프를. 디봇 찍으려고 친 것도 아니고 그냥 흔드니까 나 버리는 거야. 그죠? 네. 응. 너무 신기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가자, 가시죠. 자, 이제 퍼트도 딱 들고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재주세요. 자, 조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네. 있죠. 네, 왼쪽. 요 정도 요로 지나가게 하면 될 거예요. 요쪽으로. 네. 또 그렇죠. 대충 툭 흔들어 뿌리세요. 세우고. 그렇지. 무게로 투. 그렇지. 와. 좋아졌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치면 돼요. 또 다시 폴아웃 해보세요. 잘했어요. 짧은 퍼터도 잘. 그렇죠. 짧은 퍼터 요쯤 딱 보고. 네. 딱 네. 들고. 들고. 투. 투. 그렇지. 아. 조금 더 약해서 그래요. 네. 여기 보고 조금 더 탕. 그렇지. 아. 약해서 그런 거지 잘 튄 거야. 네. 잘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오늘 저 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 바쁘신데 정말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마지막으로 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온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아니, 확실히. 네. 아, 제가 왼쪽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을 때 대개 보면 디보도 네. 안 난다고 막 여기 힘을 주고 치시면 더 안 나거든요. 네. 채가, 채 끝이 이렇게 흔드는데 이렇게 탁 흔들어지는데 제가 가는데 가만 두면 돼요. 그럼 몸만 쓱 돌아주면 스윙이 되는데 네. 자꾸 폼을 만들라 그래요, 손으로. 네. 제가 그랬던 거. 네, 그래서 그동안 그랬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네. 감이 왔거든요. 네. 이렇게 연습 좀 하시면요. 네. 조만간 니쿤 씨하고 한번 네. 스크래치로 한번 붙지 않느냐. 순위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 홀에 뭐 이렇게 치면요. 네. 뭐 거리도 하나도 뭐 딸릴 것도 없고 네. 좀 연습해서 한번 대결 한번 해볼 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니쿤 씨 진짜 잘 치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여기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 티루티리 화장품이에요. 네. 요거는 우리 저 임진왕 클래스 파우치인데 골프 칠 때 네. 오늘 갖고 다니시니까 아, 이것만 가지고 다니시면 잘 안 될 때 네, 이렇게 임진왕 클래스 아, 그렇죠. 아 그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네. 하여튼 오늘 정말 그 바쁘신 나머지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제가 더 아닙니다. 정말로 감각이 있으셔서 골프 연습하시면 진짜 잘하시겠어요. 네. 한 1년 후에 정말 달라진 모습 한번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고맙습니다. 저의 네. 골프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카메라 보고요. 네. 오늘 끝날 때 임진왕 클래스 하면서 흔들 네. 내시죠, 저 카메라요. 네, 저 카메라. 네, 가겠습니다. 자, 임진왕 클래스! 일단은 먼저 저는 너무나 그 임진왕 클래스, 그 임진왕 프로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포인트를 집어내 주시는 게 너무나 달랐고 임진왕 클래스에 또 임진왕 프로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섬세한 그 레슨은 정말 아, 대단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쿤아, 나도 오늘 임진왕 클래스 나왔다. 내가 좀 더 연습해서 너한테 대결 신청할 테니까 딱 기다려라. 내가 이길 거다.